조국은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절감하고 있다. 당연하죠. 산호맹하면서 폭력혁명하려고 하면은 한 방에 다 막 다 때려 부술 텐데 아 개혁해보려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최근에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답니다. 처음 지명됐을 때는 훨씬 더 신나게 즐겁게 제가 원래 구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개혁을 신나고 즐겁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개혁이라는 게 사람들 목 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하나? 신나고 즐겁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 쉽지가 않아서 요즘엔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그러면서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진짜 여의가 없는데 이거 좀 쉬었다 갑시다. 이거. 네. 어? 아니 이를 악물고 출근한다고요? 하, 참. 기사 오잖아 기사. 아니면 전화를 타고 가잖아. 전화를 이를 악물고 전화할 수도 있죠. 최고급 제네시스 에쿠스라고 하는 네, 제네시스 네. EQ900을 타고 네, EQ900 제일 좋은 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차 타고 가잖아. 서민들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전날 또 피곤하게 일하면서 이거라도 한잔 해보세요. 속은 울렁거리지 냄새는 나지 이리 치지 저리 치지 이 악물어도 토 나오려고 하는 거를 참으면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 뭐 일을 악물고 출근해요? 집에 있지 그러냐 그냥. 아니 뭐 어? 틀니를 껴서 아. 일을 악물고 출근하는 거예요? 일을 아, 꽉 진짜. 물어야 저는 이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 조국이 이 악물고 출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 원했던 대로 회초리를 때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은 지금 이 악물고 곡소리가 안 나게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국 검찰개혁이라고요? 뻔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 이거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 장악을 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조국은 검찰개혁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잠시 짤 하나만 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사진 하나만 올리고 싶은데요. 예. 이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전 트위터를 끊은 줄 알았는데 지금도 트위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본인이 인터뷰한 걸 또 리트윗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작심 인터뷰. 죽을 힘 다해 검찰 개혁하겠다. 이걸 지금 자기가 직접 올리고 있어요. 정말 이 놀라운 정신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자기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그 자신감.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단어가요. 제가 읽어드릴 마지막 단어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요새는 제가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곧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돼. 내가 버텨야지 개혁된다. 전 여기서 이제 조국한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어요. 진짜 이러한 멘탈의 소유. 아마 멘탈의 그 강도로는 전 우주를 통틀어서 저런 멘탈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타노스급이야. 아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은 서울대 법대에서 형법을 가르치지 말고 멘탈을 강화하는 법을 가르치면 제가 봤을 때 세계 최고 아니 우주 최고의 석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 문제가 뭐냐면 조국 같은 경우 지금 밝혀진 비위 의혹만 해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흡혈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이 지금 이 상태로 문재인과 같이 작당을 하고 우리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자신들과 자신들을 따르는 홍위병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야,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예. 제가 제목을 바꾸려고 그래요. 예, 문재인 예. 탄핵 딱 걸렸다. 예. 아, 이제 탄핵이에요. 예. 바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예. 민주당이요. 탄핵 얘기에 가기에 앞서서 민주당이 하려는 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요.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요구합니다.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색출해서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검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국민이 나섭니다.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일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터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윤 총장이 계속해서 저항한다면 검찰총장 해임을 고려하겠다.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을 해임해서 조국을 살리고 정권을 살리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막 나가네요. 막 나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 국민적 저항.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탄핵사유. 아, 어떻게 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참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한번 그렇게 해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들고 일어날지, 그리고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좀 문재인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아주 뜨거운 맛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저 발언이 무척 파렴치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요, 말 그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 일가가 받고 있는 각종 비위혹에 대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수사를 하는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저렇게 대놓고 협박을 한다. 이 이야기는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신여로 만들겠다. 니들 우리의 정권 신여가 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대놓고 공갈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집권 세력과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사법개혁이 어떤 건지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사법개혁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현 정권으로 한 좌파들을 위한 사법개혁이었구나. 지금 보십시오.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다고 윤석열 국무회의에서 과반으로 언제든지 쳐낼 수 있어 라고 지금 여권 관계자가 겁박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권분립을 그렇게 외쳐댔던,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라고 외쳤던 이 좌파들 보십시오. 지금 입법부가 어떻게 보면요 행정부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사법부를 아작내달라고. 지금 삼권분립이 싹 다 무너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한 행동들 보면요, 사법부를 이 정권의 신여로서 앉히겠다,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든 올가매고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 즉 다시 말해서 뭐 공수처다, 뭐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하면서 이 여당과 이 청와대가 결국 정권을 장기화하기 위해서,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좌파들 입맛에 맞는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공수처도 그렇죠. 사실상 민변검찰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요, 전 국민들한테 그 뻔뻔스럽게 사법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외치는 것도 가증스럽지만은 그걸 지켜내겠다고 지금 국민들의 저항까지 각오하고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정권, 아우 정말요, 차라리요 그들 말대로 윤석열 해임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걸 좀 전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 심지어 이러한 조국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는 건 정말 죽고 싶어서 백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백 쓴다. 네. 오랜만에 들어. 저희가 오늘 오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민심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례식장에서 빈소에서도 박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국 관련 성역 없는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 장례식에서조차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요 이제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요 법대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에서의 국민은 청와대가 얘기하는 국민과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국민은 자기 말들을 듣는 2중대, 3중대들이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에 있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조국이 상식에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검사라는 말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오전에 대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국의 통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수사 정보 유출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 수사 관계자가 유출한 것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기정이 얘기하는 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얘기하는 거, 이낙연이 얘기하는 거 다 헛소리라고 윤석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조국 수사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멋있다. 총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질은 수사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말이죠. 소신이 있어요.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가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댓글 수사 열심히 하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거 해야 하니까 그냥 열심히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잡아내는 겁니다. 물론 탄핵 때 좀 너무했어. 하지만 지금 말이죠. 탄핵 때 특검이 하듯이 이 문재인 정권도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탄핵 때처럼만 하면 이거 확실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해임 건의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나 말이죠. 윤석열 총장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